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에코프로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우려감이 현재 장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신 게 아무래도 에코프로랑 좀 연결이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배터리 쪽 먼저 업황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아, 정말 사실상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다 한 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업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 펀더멘탈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주말에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팩트 체크를 해보고 했는데 기사 그 TV조선 단독 그 광고 단독 보도라고 한 내용 자체 내용상에 너무 오류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매도 관련된 부분과 뭐 그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그 에코프로 BM 측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코프로 측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점을 고려했을 때 물론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하한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진짜 썰마무성한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 기사 자체도 일종의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섞여 있다는 점, 과거의 내용이 덧붙여졌다는 점. 그래서 일부 뭐 임직원의 그런 그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대한 펀더멘털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요거는 네. 뭐 아직 확실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가에도 꽤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조금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어쨌든 간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네네. 하고 일단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로 나온 것만으로는 사실 압수수색이 사실이고 그죠?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같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2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전히 견고합니다. 2월달 양극재 수출 가격은 계속적으로 물량 자체는 엄청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가격 같은 경우는 키로당 52.2불로 전월 대비 오히려 소폭 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양극재 단으로 나눠보면 NCM 양극재가 51.5불로 2.2% 증가했고요. NCA 양극재가 7.4% 증가했습니다. NCA 양극재의 주력으로 한 데가 역시 에코프로 BM입니다. NCM보다 NCA가 양극재 수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출을 견인했고요. NCM 같은 경우 역시 대구 지역에서 LNF죠. LNF가 2.8%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청주의 에코프로 BM 역시도 전월 대비 5.3% 상승했고요. 포항의 에코프로 BM 전월 대비 19.5% 상승했습니다. 와. NCA 양극재는 역시나 뭐 에코프로 BM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주 에코프로 BM 공장이 7.1% 전월 대비 상승했고요. 포항 에코프로 BM 공장도 역시 7.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과 수출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고요. 수출 톤 수가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약 15% 정도 상승한 NCM, NCA, NCM이 다 합쳐서 2만 5천 톤의 아주 견조한 수출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도 중국이 수출하는 것도 아마 중국 테슬라향 물량인 것 같은데 월별 4천 톤까지 빠졌다가 12월 달과 1월 달에 지금 5,600 톤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요. 중국 물량 자체도 전월 대비 34% 증가했고 미국 수출량은 전월 대비 8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극재 단에서 2월 달에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증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신규 설비 가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에코프로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뱀 그 화재로 인해서 중단됐던 그 캠4 공장 관련돼서 신규 설비 다시
공장 가동이 다시 시작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동률 상승을 통해서 가동률이 지금 90%대까지 다시 회복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 수출량도 여전히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이외 지역에서 북미와 유럽에서 양극재 생산량이 Q와 P가 동시에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IRA 법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아마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주가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꽤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수를 압도적으로 초과했는데요. 코스피는 7.6% 상승했고 3월 17일 금요일자 종가입니다. 코스닥은 18.7% 올랐는데 코스닥도 다 2차전지 소재가 다 땡겼습니다. 근데 2차전지 46개 가장 좀 수익률이 안 좋은 장비 업체를 포함해도 32%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중에 뭐 상승률 1등은 역시나 금요일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에코프로 263%, 에코프로비엠 114%, 코스모아 94.8%. 이 부분 코스모아나 에코프로는 역시 폐배터리 관련된 그 유럽 CRMA법 기대주를 엮이면서 올랐고요. 하락률에는 역시나 고려암 -2%, WCP 분리막 업체죠. WCP 0.1%, PNT 장비 업체인데 0.5%. 근데 뭐 그 이 회사들도 WCP나 PNT도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워낙 소재 업체에 가려져서 하락을 나타냈지만 장기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불황이라든지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률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게 전기차 우리가 타고 싶다고 타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린 2030년까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탈탄소 때문에 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들 자체도 이제 그들만의 헤게모니, 내연기관 차를 포기 못하는 헤게모니를 접고 이제 내연기관 차 2030년까지 안 만들겠다 했거든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예 다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2차전지 관련된 셀 소재, 그다음에 장비 업체는 2030년까지는 최소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러면 2차전지 도대체 언제 팔아요? 그러면 핵심 딱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신규차 침투 기준으로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약 8%대고요. 유럽은 거의 20%까지 올라왔고요. 21% 신규차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29.9%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신차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50% 넘으면 아마 그때가 전기차 관련된 주로 매도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캐펙스 투자인데 캐펙스 투자가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평균 40%가 넘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이거는 소재 업체, 장비 업체, 배터리 셀 업체 모두 해당되는 건데요. 전체 배터리 업체들 관련 기업들의 연평균 증가율은 33%입니다. 근데 이 연평균 증가율이 한 자릿수 때, 뭐 예를 들어 7%라든지 뭐 8%라든지 뭐 5% 미만으로 떨어질 때 아마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팔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그 밸류에이션 상에서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 보통 EPS 한 주가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률로 나누는데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 일회성 비용이 섞일 수 있으니까 제일 팩트는 영업이익, 그 회사가 진짜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을 제가 만든 이제 변형 PEG라고 하는데 변형 PEG가 1 기준입니다. 1을 넘으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내년 것까지 실적을 땡겨도 PEG 값이 1이 미만입니다. 그래서 PEG가 2가 넘는 순간이면 아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팔면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기준이 아마 2025년 정도면 대부분 겹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캐펙스 투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오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대표님이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종목을 그렇다면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에코프로비엠 아마 주가 오전장에 크게 빠질 텐데 자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루 정도만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좀 안정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대형주 단에서 역시나 삼성 SDI, 그러니까 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전략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밀었는데 삼성 SDI도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삼성 SDI 최윤호 그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BMW, 뭐 볼보, GM하고 지금 수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GM은 이미 5조
대형 수주 계약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GM이 과거의 중대형 파우치, 폼팩터 파우치에 의존하는 거를 원통형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단일 폼팩터에 의존하던 GM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탑10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폼팩터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럼 배터리 셀 다변화 할 경우에는 삼성 SDI가 잘하는 거는 파우치는 안 하지만 원통형하고 각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통에 잘하는, 원통에 진심인 삼성 SDI가 앞으로 원통형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통형 원천 장점이 많거든요. 뭐 원통형은 이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 단점으로 지목됐던 에너지 밀도 관련돼서 더 많은 그 셀 안에 더 많은 그 원통형을 더 많이 넣어서 개수를 더 엄청나게 더 많이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그 생산 그게 증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세대 모델 BMW를 비롯해서 지금 볼보도 수주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원통형 모델이 확대될수록 테슬라도 4680 원통형 모델 할 경우에는 아마 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향 예, 주력이긴 한데 지금 BYD 것도 안 쓰겠다고 했고 그러면 충분히 삼성 SDI가 치고 들어갈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삼성 SDI는 뭐 꽉 잡게 지금 유럽 스텔란티스 한 고객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확보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SK온처럼 마진을 포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단 다 수주를 받겠다 그런 전략에서 지금 두 자릿수 마진이 유일하게 나는 게 삼성 SDI인데 삼성 SDI처럼 수주 타겟이 영업이익률 10% 이상 되는 이 완성차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 SDI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도 고객사를 골라서 선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진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를 택한 이유는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싸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PER 기준으로 81배고요. 삼성 SDI는 24배니까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날 정도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완성차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을 하고 가장 많은 캐파 증설을 했고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확보했지만 삼성 SDI가 충분히 지금 따라갈 거로 보고 있고 삼성 SDI가 과거의 캐펙스 증가율이 21%에 불과했다면 지금 한 60기가와트 정도로 2026년까지 총 23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늘린 물량 자체가 그냥 늘린 게 아니라 GM 물량, 뭐 앞으로 추가될 볼보, BMW 차세대 물량까지 감안해서 늘리지 않을 거로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삼성 SDI, 엄청나게 보수적인 삼성 SDI조차도 연 캐펙스 증가율이 3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수적인데도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네. 그죠 주가도 사실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네, 최근에는 하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그 배터리 소재나 LG 에너지 솔루션 비해서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죠. 이 종목을 사실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삼성 SDI가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0만 원 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너무나 좋고 네, 매출도 성장 흐름이 꽤 20% 넘는 이제 매출 성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72만 1,000원인데요. 아마 분명히 오늘 2차전지 뭐 에코프로비엠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면 한 68만 원 중후반 아래서는 매수가 68만 원이 뭐 엄청 여기서 많이 빠진 가격은 아닙니다. 한 4% 정도 마이너스 난 가격인데 68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는 105만 원까지 나왔는데 일단 1차는 88만 원을 보고 있고요. 68만 원대를 매수 네네. 선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네. 네. 68만 원 정도 매수가로 보고 있고요. 손절선이 엄청 중요한데 58만 7천 원이 가장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58만 7천 원이 깨지면 완전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도 조정인데 기간적으로도 좀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만약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면 일단 2차 전지 외에 지금 가는 종목들이 AI하고 로봇이잖아요. 그죠. AI하고 로봇이 만약에 성장 그러니까 상승을 멈추면 2차 전지가 더 길게 뭐 3개월 이상 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싶어도
AI나 로봇에 마땅한 대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조정이 실제 짧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AI나 로봇이 2, 3개월 계속 간다 그러면 2차 전지주도 3개월 이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성장은 2차 전지 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길게 조정이 나오기는 힘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종목,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종목인 삼성 SDI에 대한 전략을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삼성 SDI 말고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 SDI는 네. 올라가는 데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이외에 또 다르게 보는 종목이 있으신지 조금 네, 일단, 더 짧게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네, 뭐 양극재는 뭐 4대 천왕 뭐 변함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가 이 테슬라 그 건식전극 공정에 고체 도전제를 기술만 갖고 있다. 고체 도전제를 납품한 것도 아닌데 고체 도전제 기술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올랐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 자체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50% 넘게 성장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일단 매출은 거의 60% 성장하고요. 이번 해 기준인가요? 네, 이번 해 기준입니다. 그리고 평균, 그러니까 2025년까지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평균 55%입니다. 영업이익은 약 70% 증가하고요. 결국은 CNT 도전제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나노신소재하고 LG화학 정도인데 LG화학보다는 나노신소재가 좀 더 진심인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단일벽, 싱글월 CNT 분산제에 관련돼서 독점입니다. 그래서 싱글월 같은 경우는 이 도전제가 양극에도 쓰이고 음극에도 쓰이는데 음극에 유일하게 양산하는 데가 나노신소재고요. 결국은 캐파입니다. 캐파가 작년에 5,000톤에서 올해 15,000톤까지 늘어나고요. 내년에 28,000톤까지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거의 두 배거든요. 네네. 그죠. 그러면 캐파로 계산하면 연매출 지금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내년에 연매출 28,000톤이 정상적으로 양산됐을 가동을 계산하면 3,400억입니다. 최소한 2.8배 정도까지 매출이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최대 연 4만 9천 톤을 보면 연매출 6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NT 관련된 이 도전제 매출 비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48%까지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67%까지 늘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진한 디스플레이 소재, 뭐 CMP 슬러리 이거 다 반도체 쪽인데 여기 비중이 확 줄어들고 철저하게 CNT 도전제 비중이 내년에 68%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재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